또 서울시청이 또 시군구 팀 중에서 또 가장 강한 팀 중에 또 하나고, 네. 이 기업 팀들을 만나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치가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매치 그냥 쉽게 또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안산시청도 그렇고 서울시청도 그렇고, 그 기업팀을 이긴 전력들도 있는 팀들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팀의 자존심 대결, 진검 승부는 계속해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치. 서울시청은 김민호 선수가 나오겠고, 그리고 안산시청은 김지환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김민호와 김지환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김주환 선수는 그 왼손잡이고요. 또 김민호 선수는 그 보기 드문 흔히 말하는 그 이면타법 선수예요. 아, 지금 네. 한국에 거의 없는 전형인데요. 우리 생활체육에 아마추어의 탁구인들 중에 간혹 저렇게 이면타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네, 막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그 반가운 경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은 이 페널도 선수도 보기가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이 페널도 선수 나오면 저도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네, 라켓의 단면 한 면에 러버를 붙인 그런 이제 페널도 선수는 이제 거의 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네. 김민호 선수는 페널도이긴 하지만 이제 양면에 러버를 붙인 이면 타법 선수인데요. 네. 자, 이면타법 저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보면서도 이 새로운 타법들을 보면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면 타법은 좀 쉽게 설명하면 패널더형으로 그립을 쥐고 쉐이크 핸드처럼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국에서 상당히 또 많이. 네, 유명한 뭐 마린 선수가 있었고요, 오른손잡이로. 네. 또 왼손으로는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슈신 선수가 있습니다. 슈신 선수, 양하은 선수와 함께 혼합복식 조를 이뤄서 세계선수권 1등을 했던.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죠. 자, 이두 선수에 대해 또 흥미가 또 생기는 이유가 또 이면타법을 쓰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호 선수는 1995년생이고요. 국선중학교 화홍고, 그리고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계속 뛰었던 김민호 선수고요. 김지환 선수는 중원고등학교를 역시 졸업을 했고, 92년생 더 선배군요. 농심 삼다수, 그리고 안산시청 상무에서도 뛰었던 김지환 선수 두 선수의 대결 두 번째 매치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팀 모두 다첫 번째 매치, 두 번째 매치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랬죠. 네. 지금 김민호, 김지환 선수도 일단은 30대 있는 선수도 있고, 이제 30을 바라보는 선수가 있고, 경험이 또 많은 선수들이 두 번째 매치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청의 그네 명의 선수는요, 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뒤에 4번, 5번에 있는 최원진, 이승준 선수도 구력이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고요. 다만 우리 그 안산시청의 4번, 5번 오경민, 정남주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말에 다 졸업한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대결도 일단은 이어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산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매치를 가져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또 강할 것 같습니다. 네, 동반 우승의 꿈을 꾸고 있을 텐데요. 네. 자, 안산시청 김재현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서브 깨면서 포인트를 다 가지고 옵니다. 안산시청의 김지환 선수가 위쪽, 화면의 위쪽, 서울시청의 김민호 선수가 아래쪽에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지환 선수는 좀 이렇게 안정되고 좀 이렇게 성실하게 플레이하는 선수예요. 좀 강함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컨트롤, 또 경기 운영 능력 가지고 승부하는 선수인데요. 네. 자, 일단 본인의 서비스 게임에서 서브가 있을 때 포인트를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초반입니다. 김민호.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벗어나고 말았군요. 네, 김민호 선수의 3구 포인트 탑스핀 코스가 좋았는데 김지현 선수 이걸 블럭을 잘했네요. 네. 김민호 선수가 계속해서 코스를 좌우로 흔들면서 김지환 선수를 당혹스럽게 했는데 결국 포인트는 김지환이 가져갑니다. 짧게. 백핸드 깊어요. 네. 예. 김민호 선수가 포인트에
챙겨갑니다. 네, 이면 탑법, 백핸드 탑스핀 내로 휘어져 들어가는 김민우 선수의 탑스핀이었고요. 네, 그 공이 커브를 많이 그리자 김지현 선수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거의 프로 위에서 스트레이트로 맞 탑스핀을 했는데 네.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깊게 휘었던 김민우 선수의 직전 득점 장면이었고요. 그러나 하면서 스코어 2-4가 됐습니다. 서울시청의 김민호의 서브. 아, 나갔어요. 김민호 한 점 차로 좁힙니다. 자, 이 김민호 선수는 북식 시군구 결승에서 조지훈, 김지환 선수와 대결해서 또 승리를 거뒀을 때 또 함께 또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아, 두 선수 모두 다 복식에서 함께 했었던 선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단식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김민호 받아내고 있는 김지환인데요. 네. 나갔어요. 아, 김지환 선수 이번에 아주 화면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네, 예. 김민호 선수의 그 포핸드 탑스핀이 자신의 몸쪽으로 오자 허리만 뒤로 제끼면서 임팩트, 강한 임팩트로 맞 탑스핀을 했거든요. 좋은 기술이 나왔어요. 네. 예. 김지현 선수가 좋은 기술, 또 그런 멋진 기술로 득점을 할 때는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 찬스 볼. 예. 임팩트 있는 공격. 네, 김민호. 김민호. 네, 그 이전에 이제 치키타 플립. 아, 네. 네, 공의 측면, 밑면과 측면을 이렇게 긁으면서 시계로 말하면 7시 방향이겠네요. 공의 네. 커브를 그리게 해서 상대의 블럭을 좀 무력화시켜 놓고 찬스가 나오자 바로 포인트 탑스핀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네, 멋있습니다. 순간이 네. 긁는다는 표현이 저게 가능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멋진 장면이 나왔고 이번에는 김민호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약간 중심이 무너졌죠. 4-6이었고요. 긴장되는 건 이 두 번째 매치에 임하는 두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포인트 뒤져있는 김민호의 서브입니다. 야, 낮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김지환. 김지환 선수의 리시브 좋았거든요. 플립 아주 좋았는데 그 이후에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살짝 팔꿈치가 살짝 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아닌가 아니라 살짝 흔들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받을 때 정말 네트 위를 살짝 넘어갈 정도로 낮고 날카로웠던 리시브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렛 김민호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점수를 좁히고 있는 김민호. 서울시청. 네, 김지환 선수 리시브 할 때 치키타 자세를 취하다가 많이 깎이면 치키타를 날리고 안 깎이면 바로 플립으로 공의 윗면을 치는데요. 네. 자, 이번에 떴는데 이걸 또 받아내면서 서울시청의 김민호가 포인트 6-6 동점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이제 김민호 선수가 서브를 놓고 찬스가 왔는데 100% 강한 공을 치지 않고요. 한 70% 약간 공이 좀 약한 탑스핀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김지환 선수의 박자를 맞춰주지 않는 예. 그래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살짝 느리게 하면서 상대 템포를 완전히 끊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김민호. 이제는 김민호가 앞서갑니다. 바로 70.7km. 네, 김민호 선수의 백핸드로 리시브를 하려고 하다가 공이 길게 오자 바로 스위치를 하면서 포핸드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리시브를 했는데요. 그 좋은 전환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 순간적인 스피드가 또 강한 그런 공을 또 날려보냈습니다. 렛 이제는 김민호가 리드하고 있는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김지환 역전을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김지환! 네, 3구를 봐도 공격으로 받아쳤습니다. 네, 중심이 네. 좀 좋았죠. 네, 서브를 놓고 리시브가 오는 방향까지 읽은 다음에 지면을 차고 움직이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다 실린 그런 포인트 탑스핀이었습니다. 네,
자, 두 선수 결승전답게 앞선 게임, 앞선 매치에 서정화 조지훈도 그랬고요. 두 선수도 결승전답게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갔죠? 네. 네, 김민호 선수 조금 뒤에 주저주저했는데요. 그냥 자신감 있게 백핸드 탑스핀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주저하다가 포인트 내주나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하면서 내주나 내주는 건 아,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남는 건 다르죠. 아, 그렇죠. 네. 자, 밀리고 있습니다만, 오, 예. 김지환 선수가 확실하게 빠르게 몰아붙이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근데 김민호 선수가 작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을 강하게 치지 않고 이렇게 좀 몰듯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김지환 선수가 이걸 간파를 하고 김민호 선수가 공격을 할때그 카운터 어택을 할 준비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요. 순간적인 압박이 상대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야, 이걸 또 포인트를 가져가는 김민호입니다. 네, 김민호 선수, 예, 이런 게 있네요. 김민호가 살짝 처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요. 아, 김민호. 잘했어요. 네. 끝까지 버텨주면서 기분 좋은 포인트. 한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네, 이면 타법이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기술이었죠. 네. 카운터 어택을 저 이면 타법으로 백핸드로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멋있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전 지금 이면 타법을 처음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상대 지금 넉넉히 보고 있는. 네. 예. 상대 시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김지환 몸을 날리면서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네, 김지현 선수, 지금 멀었거든요. 멀었기 때문에 몸을 날리면서 라스트 모멘트 액션 플레이. 네. 네, 마지막 순간에 몸을 쓰면서 상대 방향을 완전히 속이는 그런 멋진 포핸드 플릭이 나왔습니다. 라스트 모먼트 액션 플릭. 예, 김지환의 포인트. 그리고 게임 포인트입니다. 김민호. 자, 그러면서 김민호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쉽게 내줄 생각이 없는 김민호. 한 포인트 차이. 네, 김민호 선수 잘했어요. 공이 좀 낮자 강하게 하지 않고 본인도 낮게 보내면서 공의 회전량을 많이 줬거든요. 상대의 블럭 범실을 유도해내는 아주 좀 영리한 포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두 선수의 포인트 차이는 한점 차입니다. 김민호. 그러나 게임 포인트 김지환. 아, 김지환 완벽하게 상대의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11대 9로 가져갑니다. 김지현 선수 잘 지켰고요. 김민호 선수 작전은 좋았는데 서브를 이번에 길게 놓고 상대가 이렇게 들면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서브가 좀 떴어요. 네. 그걸 바로 반대쪽으로 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있는데 서브를 길게 넣을 때는 낮게, 빠르게,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엔 좀 떴죠, 서브가. 네. 자, 픽셀캐스트 가또 제공하는 이 게임 리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앙으로 서브를 김지환 선수가 계속해서 공략을 했네요. 네, 90%네요. 네. 그리고 득점 위치는 좌측이 더 많네요. 네. 자, 좌측이라 함은 김민호 선수의 백사이드가 예, 되겠습니다. 백사이드 쪽으로 포인트를 또 많이 기록했던 김지환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또 77.5km. 순간적으로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는 위력적인 공격을 김지환 선수가 또 보여주기도 했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네, 김지환 선수가 그 탑스핀을 할 때요, 중심 이동을 앞으로 하면서 스윙의 궤적도 앞으로 뻗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순간 스피드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되는데 좋은 움직임입니다. 공을 강하게 치기 위한 좋은 스텝 보여주고 있는 김주환 선수네요. 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강한 공격이 더 위력을 보여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엣지가 엣지, 됐어요. 예. 김지환 선수의 공이 엣지가 되면서 첫 번째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미안하다고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엣지가 됐고, 두 번째 게임, 1대0 김지환. 봤고요. 자, 그러나 이걸 포인트로 전환하는 김지환. 자, 김지환 선수의 리시브가 많이 나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네.
그렇게 썩 좋은 리시브는 아니었는데요. 네. 그 김민우 선수의 그 3구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 좀 스피드가 약간 떨어져요. 그러자 바로 역습을 당했죠. 김민우 선수 선제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파워와 스피드를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아주 이번에도 위험했던 김민호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나 김민호가 처리를 했고 김주현 선수는 중심을 잃으면서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2대 1. 그러나 한 포인트는 김주현 선수 앞서 있습니다. 자, 예. 네, 중심 이동 좋죠. 완벽한 이동 김지환. 마치 그쪽으로 올 것을 예상한 듯한 경쾌한 움직임으로 포인트를 올려갑니다. 1대 3. 일단 김지현 선수는 첫 번째 게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 좀 공의 스피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적극적인 모습 필요합니다. 짧게 짧게 백핸드 포핸드로. 자, 김민우 선수가 이번에는 한 점을 올립니다. 짧게 움직이다가 길게 한번 가봤는데 김재현 선수가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2대 3. 아, 예, 리시브 미스예요. 예, 기습적인 서브.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낼 때는 빠르게 낮게 깊숙이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서브가 들어갔죠. 그러자 그렇습니다. 바로 서브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3대 3 동점. 두 번째 게임도 초반부터 팽팽하게 두 선수의 경기는 이어집니다. 바로 공격 나갑니다. 엣지가 된 건데요. 엣지가 됐군요. 네, 아주 얇게 맞는 엣지였는데요. 네. 네. 자, 김민호 선수에게 행운이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김민호가 한 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민호 공격 받아냈습니다. 이번 엣지. 엣지와 엣지를 주고받는 두 선수. 네. 아, 예. 이걸 또 김민호가 받긴 했습니다만. 네. 자, 완벽하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김민호 3구 공격 아주 좋았거든요. 네. 김주현 선수 엣지. 이렇게 좀 되게 흔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한 번씩 엣지를 교환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 속에서 나오는 엣지이기 때문에 이 다른 장면의 엣지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막 힘이 확 빠지기도 하고, 네. 맥이 딱 풀리기도 하는 그런 느낌. 자, 그러나 공격으로 또 김지현 선수가 노려봤습니다만 이번에 나갔습니다. 5대 4 김민호의 리드. 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두 번째 게임은 조금씩 앞서 있는 김민호입니다. 네, 저 패널드 이면타법이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는 커브를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커브가 그려지는 공을 맞 탑스핀 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요. 네. 아, 네트에 걸립니다. 김지환 짧게 넘겨보려고 했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4대 6, 두 포인트 차. 패널더 이면타법의 2점 중에 하나가 짧은 그 네트 플레이인데요. 네.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네요. 자, 이번에는 공격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또 했지. 또 했지군요. 네. 아, 참 했지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 선수 대결에서. 이렇게 봐도 했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5대 6. 김지환 엣지로 한 점 차로 좁힙니다. 자, 예. 힘의 대결이 오랜만에 펼쳐져 봤는데 김지환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6대 네. 6입니다. 김지환 선수 지금은 블럭 참 잘했어요. 그 김민호 선수가 미들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그거를 중심 이동을 하면서 약간 카운터 어택에 가까운 블럭을 했거든요. 네.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블럭 참 쉽지 않은데 김지현 선수 아주 멋있는 동작으로 좋은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다시 두 선수의 스코어는 6대 6 동점.
김민호. 백핸드로 받았네요. 나갔습니다. 서브 득점 김민호. 다시 김민호가 앞서갑니다. 김민호 선수의 그 상회전 서브였는데 김주환 선수의 플릭이 공의 약간 뒷면을 쳤어요. 조금 네, 눌러주는 공의 윗면을 조금 눌러주는 플릭이었어야 하는데요. 한 포인트 앞서 있는 김민호. 아 이번에 네, 지금 눌렀네요. 예, 잘 눌렀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똑같은 구질의 서브를 넣고요. 김주환 선수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공의 윗면을 잘 눌러주면서 스피드와 안정성 있는 리시브를 해냈습니다. 네. 7대 7 동점 두 번째 게임. 자, 두 번째 게임은 양 선수 모두 저희도 신중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리시브가 불안했군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김지환이 앞서갑니다. 8대 7. 네, 서브 작전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게임이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망가느냐 도망가지 않느냐 네채 걸리는군요 김민호. 자 여기서 잘 돼야 될 리시브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김지환 선수 이번에 하회전이 강하게 걸린 서브였는데요. 김민호 선수가 이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용해서 짧게 아주 짧게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회전량이 생각보다 많으면서 네트에 아깝게 좀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김지원 두 걸음 앞서 있습니다. 두 걸음 뒤쳐져 있는 김민호. 빨리 그 걸음수를 좁혀야 됩니다. 나가는군요. 한 걸음 좁힙니다. 네, 김지원 선수의 두 포인트 앞서가고 있자 좀 자신감 있는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라켓 중앙에 제대로 맞지 못했어요. 상단 위쪽에 맞으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도 쉽게 끝나지 않고요. 쫄깃쫄깃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대 9. 김민호. 김민호 공격 받아냈습니다만 네. 나갔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네. 네. 이번에 김민호 선수의 찬스가 왔거든요. 이때 라켓의 면을 두껍게 잡고 공을 쳤는데요. 이미 맞는 순간에 득점일 것 같은 네. 그게 느껴질 정도의 아주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공격이 또 좋은 공격이 완벽했던 공격이 동점을 만드는 공격이 됐습니다. 9대 9. 두 선수 모두 11점까지 두 포인트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점을 허용한 김지환의 서브. 아, 네, 채 걸리는군요. 서브 득점 김지환. 김지환 선수의 서브 많이 깎여요. 지금 김민호 선수가 알면서도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회전량이 많은데요. 김민호 선수 입장에서 이제 좀 부담이 되겠어요. 많은 회전량. 부담스러운 김민호. 김지환도 잠시 생각을 하고 서브 준비를 합니다. 게임 포인트 김지환. 아, 네. 김민호 이대로 물러서지 않죠. 동점 듀스를 만듭니다. 네, 그거를 백핸드 플릭으로 멋지게 리시브를 해내는 김민호 선수네요. 10대 10.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을 내줬던 김민호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이 동점은 듀스입니다. 아, 이번에 백핸드네요. 들어갔군요. 엣지입니다. 엣지.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약간 이게 무리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김지원 선수. 근데 그 본인의 몸이 백사이드에 있다가 풋사이드 짧게 오는 공을 멀리 움직이면서 백핸드 플릭으로 해내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가까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순간 아웃이 아닌가 싶었는데 행운의 엣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몸 중심 쪽으로 공이 많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김지환 선수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엣지입니다. 다시 게임 포인트 김지환.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호 다시 동점 듀스입니다. 네, 김민호 선수 리시브 이후에 백핸드 탑스핀 좋았고요. 김지환 선수가 디펜스 할 때 자꾸 이렇게 좀 물러나는 좀 습관이 있는데 저런 공은 좀 붙어서 블럭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승전답게
오늘 앞선 매치 서정화 조지훈도 마찬가지고 이 매치도 뜨겁게 한 치의 물러선도 없는 두 선수. 11대 11 다시 뒤었습니다. 렛. 서브 과정에서 네트를 스치거나 맞거나 하면 렛이 선언됩니다. 11대 11. 아, 백핸드 승부수를 걸었는데 이게 나갔어요. 김민호가 이번엔 게임 포인트입니다. 김민호의 첫 번째 게임 포인트. 김민호 선수의 상회전 서브였죠.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지현 네. 선수의 리시브가. 김지현 선수가 리시브 겸 공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벗어나면서 게임 포인트는 서울시청의 김민호. 서브는 안산시청의 김지환. 나갔어요. 두 번째 게임 13대 11 서울시청의 김민호가 가지고 갑니다. 게임 스코어 1대 1입니다. 마지막에 김민호 선수의 리시브 상대 서브의 회전을 역이용해서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리시브였는데요. 스피드가 좋았어요. 스피드가 좋자 김지환 선수 스피드에 밀리면서 라켓의 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범실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 좋은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게임 리뷰해보죠. 김민호 선수의 공격 방향. 자, 중앙 공격이 중진 쪽을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자, 공격 위치도 한번 살펴보죠. 네, 역시 중앙 쪽이 많이 있고요. 서브 위치도 중앙으로 고집했던 김민호 선수. 자, 공격 서브 게임 리뷰 되고 있고요. 득점은 오히려 상대의 오른쪽 그러니까 백사이드가 됐습니다. 네, 백사이드 왼손잡이니까요. 네, 왼손잡이니까요. 네, 득점 최고 속도는 62.9km. 이번에 저희가 득점 최고 속도 평균도 재밌는데 이 최고 속도 얼마나 빨랐을까 이런 장면들도 상당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네, 삽입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네. 저도 선수생활 때 제가 공을 치고 나서 내 공은 시속 얼마나 나올까 궁금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네. 아마 선수들도 제가 내일은 좀 일찍 와서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네. 네.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단체 시군 결승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민호, 김지환의 세 번째 게임인데 시작하자마자 김지환 선수가 또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네, 김민호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이 아주 코스 깊숙이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김지환 선수 거의 채공 상태에서 손목만 이용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날렸거든요. 네, 이번엔 서브 미스죠. 서브 실수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백핸드 강하게 마무리 짓는 김민호입니다. 그렇죠, 김지환 선수의 서브가 본인 테이블의 엣지, 그러니까 엔드라인에 맞고 들어가면서 공이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1대1. 설치의 김민호의 이번 서브 렛. 다시 갑니다. 백핸드 포핸드. 그러나 네트에 걸리는 안산시청 김지환. 자, 분명히 이 장면에서 뭔가 서로가 의도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선수가요 여의치 않으면 공을 안전하게 넘기거든요. 그걸 알고 김지환 선수가 바짝 붙으면서 블럭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잘 맞지 않았죠 이번에. 네. 김민호가 한 포인트 더 가져갑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면서 김지환 선수가 이번엔 득점이 됐습니다. 뭐 엣지나 이렇게 네트 맞고 넘어오는 걸 저희가 쉽게 행운의 득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운으로만 모든 걸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그 연습을 할 때요 공을 길게 보내는 연습, 공을 낮게 보내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서브, 리시브, 공격에도 그렇고 블록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면 엣지나 네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또 연습의 결과라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예, 연습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엣지 그리고 네트 맞고 들어가는 득점이 나온다는 얘기를. 네, 그렇죠. 예, 행운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운도 실력이다.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딴 얘기를 하는 동안 네, 안산시청의 김지환 선수가 다시 두 포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경기가 좀 치열해서 네, 살짝 한번 숨을 고르고 가봤습니다. 김민호입니다. 받아내고 버텨내고 있는데요. 또 버텨냅니다. 공격 전환! 아, 마지막에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아, 서로서로가 한 네. 번은 버티고 한 번은 공격하고 그러나, 김지환 네. 선수의 그 마지막 포인트 탑스핀을 할 때만 해도요. 김지환 선수의 득점으로 봤거든요. 네. 그거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예, 멋있는 백핸드 탑스핀을 해내는 김민호 선수네요. 네. 또 그 전에 한 번씩 공격과 또 수비를 주고받고 네. 치열한 포인트 많은 장면이었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떴는데요. 백핸드 김민호 마무리 짓습니다. 4대 네, 4동점. 김민호 선수의 완급 조절이 아주 능한 선수예요. 지금은 공이 떠서 강하게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부드럽게 약하게 치면서 상대의 박자를 흐트리는 또 그런 공격력을 하고요. 약하게 칠 것 같은 때 어떨 때는 또 강하게 치고요. 네. 그런 완급 조절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기응변 그런 반응에 또 능한 김민호 선수.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갑니다. 김지환의 썸포인트. 다시 김지환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김지환 선수 서브 좋아요. 네, 낮게 짧게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서브의 위력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 김지환. 자, 이번에도 네, 서브 이후에 넘어오는 공 바로 또 공격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6, 두 포인트 차. 뒤져 있는 서울시청의 김민호 다시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신중하게 김민호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자, 넘어왔고 떴던데요. 자, 넘기지 못하는 김민호. 바로 공격으로 마무리 지었던 김지환이었습니다. 네, 김민호가 아, 네, 뭐 선택은 좋았는데요. 약간 예, 밀렸어요. 밀리면서 공이 멀리 뻗어가지 못하고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네, 뛰어 올랐었는데 그 공을 또 놓치지 않고 강하게 김지환 선수가 공격을 해냈습니다. 세 포인트 차. 짧게 그리고 길게 이어집니다. 포핸드 마무리 짓는 안산시청의 김지환 넉 점 차로 점수를 벌려갑니다. 네, 김지환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참 좋았죠. 네, 낮은 공이 오자 팔을 살짝 내린 상태에서 거의 전환, 전환 근육만 쓰면서 임팩트 강하게 가져가는 아주 좋은 맞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포인트는 넉 점 차. 김민호에겐 좀 부담스러운 점수 차이가 됐습니다. 김지환 나갔어요. 김민호 서브 득점이 되면서 다섯 포인트 차로 더 벌리는 김지환 선수입니다. 8대 4가 되자 그동안 계속 하회전 서브를 많이 넣었던 김지환 선수가 완벽한 상회전 서브를 넣었거든요.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하네요. 네.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김민호인데요. 다시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지환. 네, 김민호 선수가 이제 균형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죠. 네. 김민호의 서브 렛. 김민호는 6포인트 차 좀 부담스럽은데요. 네트 맞고 나가는 김지환의 리시브였습니다. 5대 10.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 포인트 김지환. 자, 그러나 계속해서 실점하고 있는 김지환이고 게임 포인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포인트 두 포인트 연속되고 있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네, 김민호 선수 무리하지 않고 치키타였거든요. 공의 측면, 아랫면을 이렇게 긁어서 커브를 그리는데요. 저 공은 약간 하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공이 저렇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네.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고요. 김지환 나갔습니다. 자, 김지환은 10점에 먼저 올라서고 연속 석점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네, 6대 4, 6점 차가 되자 김지환 선수가 좀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면서 범칠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는 스윙과 임팩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히 끝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석점 차 조금은 쫓기게 되는 김지환인데요. 네, 김민우 선수는 이제 한 포인트 쫓아가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김지환은 여기서 끝내야 될 텐데 짧게 자 밀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리는 김민우 세 번째 게임 7대 11로 김지환 선수가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김지환 선수는 이번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세 게임 모두 다 11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듀스까지 한번 갔기 때문에. 네, 성실한 선수예요. 네, 김지환 선수의 서브 장면 초고속 카메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회전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회전이 많은 것 같고 받을 때 장면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또 돌아가는군요. 네, 라켓의 공의 회전량, 회전 방향을 네. 파악한 이후에 내 라켓의 각을 만들어가지고 힘 조절하면서 리시브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저 계산이 틀리면 뜨거나 걸리거나 찬스를 주게 되죠. 네, 이 동체 시력이 엄청나야 될 것 같습니다. 탁구 선수들은. 네, 순발력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지금 게임 스코어가 1대2가 됐습니다. 김지환 선수가 두 게임,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을 따냈고 두 번째 게임은 김민호 선수가 듀스 끝에 13대11로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1대2. 자, 안산시청으로서는 이번 네 번째 게임만 김지환 선수가 잡아주면 매치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상당히 또 유리해지고 있고 또 다음이 복식인데 이 복식에서는 개인 복식 결승에서 이 두 팀의 선수들이 만났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또 서울시청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또 아쉬움을 또 안산시청 선수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게임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네 번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김민호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 시군 남자 단체 결승입니다. 아, 네. 서울시청의 김민호 선수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저 백탑 스핀을 할 때요 라켓의 면을 정확하게 잡고 치고 있거든요. 네, 아주 그 라켓의 면과 스윙의 궤적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왜 저렇게 정확하게 잡으면요 좋은 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꿈쩍도 할 수 없었던 김지환 선수였습니다. 김지환, 자, 나갔어요. 세 포인트 연속 시작하자마자 김민호가 따내고 있는 네 번째 게임입니다. 이면 탑법 김민호. 안산시청 김지원의 서브. 렛. 일단 세 포인트 차는 초반에는 뭐 큰 점수 차가 아닙니다. 안산시청의 김지원 서브 다시 이어갑니다. 짧게. 자, 네. 감각적으로 내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치키타였는데요. 커브를 그렸는데 김지환 선수가 공의 회전 방향, 그다음 회전량 보고 기다렸다가 같이 백핸드 탑스핀을 해냈는데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또 커브를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회전이 많이 되면서 서브를 받지 못했던 김지환 서브 득점 김민호입니다. 다시 한번 김민호. 체스볼 넘어옵니다. 또 갑니다. 또 넘어오나요?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김지환 또 가는 김민호. 자, 이번엔 짧게 역습 김지환 나갑니다. 아, 김지환 선수도 대단했고 이걸 또 계속 공격해낸 김민호 선수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계속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서 디펜스를 하다가 찬스가 나자 역습을 했는데 네. 조금 길었죠. 그렇습니다. 예. 계속 수비하던 뒤에서 받는 선수가 역습으로 전환할 때만큼 짜릿한 장면이 탁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김지환 선수가 나가면서 상대에게 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낮게 빠르게 이루어졌던 짧은 랠리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대5
세트포인트 네 번째 게임인 뒤져있는 김지환입니다. 김지환 나갑니다. 자, 네 번째 게임 들어서 김지환 선수 나가는 공이 많은데요. 네. 아, 이번에 그 김민호 선수에게 리시브가 참 좋았어요. 짧게 원바운드로 나가는 리시브였는데 그냥 원바운드로 나가면서 커브까지 그리면서 김지환 선수가 정확하게 공을 맞히기가 어려웠죠. 6대2 이번엔 김민호가 나갔습니다. 6대3 네, 김민호 선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의 바운드가 조금 높으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자, 김민호가 넉점 차에서 석점 차를 허용했습니다. 확실하게 앞서가야 되는 김민호. 김민호 찬스 볼 다시 한번 강하게 연속 두 번의 강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김지환 선수로서는 뭐 할 수 있는 판단이었고요. 아, 이미 추세에 몰렸기 때문에 한번 돌아서서 맛 탑스핀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 김민호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비어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공격을 해냈습니다. 네, 다시 넉점차 앞서가는 김민호. 3대7입니다. 아, 네트 걸렸군요. 네, 또 이제 균형이 무너졌다고 이번에는 네. 예, 김지환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빈틈을 잘 공략했던 김지환. 네, 김지환 선수, 김민호 선수 그렇지만 김지환 선수도 중심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칠 때 정확성이 아주 좋네요. 좀 더 포핸드 플릭이 중심 이동을 많이 하면서 하는 플릭이었는데 아주 정확한 동작을 이루어냈습니다. 김민호 백핸드에 성공합니다. 자, 김지환 선수가 이번에 백핸드로 회전을 좀 많이 먹인 것 같은데요. 많이 먹였어요. 네. 뒷면, 공의 뒷면을 마찰을 좀 강하게 길게 가져가면서 회전량을 늘렸죠. 자, 김민호 선수가 받긴 했습니다만 그 회전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석점차 앞서 있는 김민호. 네. 자, 바로 공격 전환을 하는 두 선수 길게 움직입니다. 아, 이번에는 랠리 안산시청 김지환의 득점입니다. 두 네. 포인트 차로 좁혀집니다. 네, 김지환 선수 두 번의 포핸드 탑스핀 아주 강력했죠. 첫 번째 탑스핀을 하면서 이미 상대가 좀 중심이 몰렸다는 것을 김지환 선수가 알고 방향을 바로 바꾸면서 스트레이트 직선 코스로 멋지게 포핸드 탑스핀을 해냈습니다. 네, 두 포인트 차이 점수를 다시 좁혀놓은 김지환.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 김지환! 예. 마치 이쪽으로 올 것을 아는 듯한 김지환의 놀라운 반응 능력. 아, 예, 아주 멋있게 해냈죠. 네, 이건 거의 본능으로 받아낸 건데요. 네. 예, 공이 빠르고 낮게 오자 예, 거의 주저앉으면서 예, 그 카운터 어택을 했거든요. 와, 중심을 잃은 것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한 포인트 차로 좁히는 김지환입니다. 네, 저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서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워낙 맞는 순간에 라켓 중앙에 공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아, 이건 정말 본능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본능이 있지만 훈련이 따라주지 않으면 예. 저런 동작과 정확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데요. 예, 성공률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공을 예. 김지환 선수가 성공을 해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청 쪽에서는 작전을 한번 좀 부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네,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많이 좁혀졌죠, 점수차가. 네, 더군다나 지금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는 안산시청이 김지환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게임을 김지환이 가져가면 이 매치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타임아웃이에요. 네, 서울시청이 김민호 선수는 반드시 이번 게임을 따내서 다섯 번째 게임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지환 선수는 다 따라왔거든요. 네. 네. 8대 6에서 8대 7 되는 상황이 김지환 선수로서는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고 김민호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가는 좀 찜찜한 실점이었는데 네.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자, 작전 시간으로 끊고 가긴 합니다만 서브가 김지환에게 있거든요. 네. 지켜보죠. 한 포인트까지 바싹 추격한 김지환의 서브. 자, 김지환이 이겨냅니다. 8대8 동점. 아, 네, 영리한 투시였어요.
김지현 선수의 공격이 여의치 않자 빠른 박자, 반박자, 빠른 박자로 공을 푸시로 그냥 툭 밀어넣거든요. 밀리면서 김민호 선수 밀리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김지환 선수가 저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네 번째 게임 동점을 만듭니다. 김민호의 서브. 자, 어려운 공들을 해결해내고 있는데 찬스볼이 왔고 놓치지 않았던 김지환 이제는 역전입니다. 8대9. 네, 김지환 선수 서브가 원바운드로 낮게 흐르자 막 오래 기다렸다가 공이 테이블로 벗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끌어올리고 네. 그 공이 낮게 가자 김민호 선수가 이렇게 수비 선수가 하듯이 초보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도 김지환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민호도 끝까지 집중합니다. 네, 잘 지켰어요. 9대9. 예, 김지현 선수의 두 번의 백핸드 탑스핀을 김민호 선수 한 번은 블럭, 한 번은 카운터 어택이었는데요. 잘 지켰습니다. 아, 예. 팽팽하네요, 두 선수. 결승전 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첫 번째 매치도 팽팽하고 치열했고 이 네 세트 중에 세 세트가 듀스, 세 게임이 듀스로 가는 그런 경기였고 이번 경기도 치열하게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번째 게임 9대9. 아, 김지환 못 받았어요. 역전을 허용합니다. 김민호가 게임 포인트 10대9가 됐습니다. 김지환 선수의 서브가 상회전이 걸린 걸 알고 플릭을 했거든요. 포핸드 플릭을 했는데 속도도 좋았고요. 또 행운까지 네트에 맞고 들어가는 행운까지 겹쳤죠. 네. 김민호 좋은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김민호 게임 포인트. 이 게임을 레줄 위기에 몰려있는 김지환입니다. 김지환 선수로서는 이제 하회전 서브를 넣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나갔어요. 10대10 동점. 이번 게임도 듀스까지 갑니다. 네, 김지환 선수 과감해요. 네, 그 상회전 서브를 놓고 당했기 때문에 하회전 서브를 넣을 줄 알았는데 너클을 넣었어요. 아하. 쭉 밀려나간 너클 서브를 가지고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네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가 이게 리시브가 제대로 안 됐군요. 그렇죠. 네. 10대10 동점. 야, 거둬 올려봤는데 네트에 걸리는 김민호. 네, 리시브가 워낙 좋았어요. 네. 거의 투바운드에 가까운 원바운드였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가 정확하게 공을 맞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김지환 선수의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두 번째 매치 한 포인트만 남겨놓고 있는 안산시청의 김지환. 서브를 놓고 상구 장악력이 좋은 김지환 선수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는데요. 네. 김민호는 위기입니다. 김지환. 김지환 네트 걸립니다. 네. 11대11 다시 듀스. 아, 이번에는요. 푸시에 가까운 치키타예요. 아, 네. 지금 김민호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공의 거의 아랫면을 라켓을 거의 눕혀가지고 공의 아랫면을 깎아치는 그런 치키타였거든요. 마치 수비 선수가 롱첩을 하듯이 많이 깎이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네. 김지현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그냥 네트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11. 아, 김지환. 김지환 네. 플릭 좋아요. 스피드가 있어요. 저 공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상구 공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리시브인데요. 리시브 할 때, 플릭 리시브를 할 때 저 정도의 스피드가 나와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12. 다시 김지환 매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자, 한산시청은 두 매치 모두 떠날 수 있을까요? 서울시청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강한 공격 성공합니다. 찬스볼을 놓치지 않았던 김지환. 11대13으로 네 번째 게임 가져가면서 두 번째 매치도 안산시청이 챙겨갑니다. 아, 예, 김민호 선수로는 너무 아쉽네요. 이번에 상회전 서브였는데 이거를 플릭을 하지 않고 푸시로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공이 뜰 수밖에 없고요. 상대에게 찬스를 주게 되는데 좀 판단 미스였습니다. 김민호 선수 아쉬운 리시브였어요. 김지환의 서브 장면 이게 리시브 장면입니다. 네, 이거를 플릭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공의 아랫면을 건드는 많이 떴죠. 네.
판단 미스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바로 찬스볼이 됐고 이 찬스볼을 김지환이 놓치지 않으면서 득점에 성공. 게임 스코어 3-1로 안산시청이 김지환 선수가 가지고 가면서 매치 스코어는 2-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